초여름을 맞는 부산시내 미술관에서는 일상 속 미술의 모습과 한국적인 것을 재해석하는 이색적인 두 전시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고요함이 흐르는 전통 한옥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편 창문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여름철 교토의 사진 속에서는 물고기 떼가 논 이르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창문에다 영상을 통해 움직임을 더한 작가의 작품에서는 실내와 실외의 묘한 대조가 관람객에게 보는 즐거움과 함께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그 결과물이 한 형태의 프레임으로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곳에 마치 내가 있었나 아니면 내가 이곳에 같이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기시감을 느끼기도 하고 한 프레임이 내가 같이 있는 것 같다라는 동시적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천여 개의 오브제가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의미하는 아이의 두상과 인간의 본능을 상징하는 너구리의 오브제를 통해 우관호 작가는 관람객과의 소통을 시도합니다. 작품 감상 이후에 관람객은 작품을 갖고 가서 사진을 찍어보내고 이를 모아서 작가는 관람객과의 대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작품을 창조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애장품 책을 그린 책가도가 도자기로 재탄생합니다. 기존의 평면적인 책가도에 도자기를 전공한 작가는 입체감을 더하고 그 위에 아크릴 물감을 여러 겹 덧칠해 색감을 더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책가도는 현대를 사는 여성 그리고 흙을 자주 다루어서 흙이 가지고 있는 물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여성 작가가 그려내는 현대판 책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책가도 주변에 작가가 평소 곁에 두고 쓰는 생활 속의 소품들을 추가해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을 반영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